그 다음에 수험에 대한 자 10가지 마공의 경계 11번째. 저 선남자가 이제 수행하는, 선남자 할지는 수행하는 사람이 말이야. 마땅히 이 가운데 있어서, 이 수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대방뇨를 얻어서, 이거는 뭐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 환하게 마음이 확 피가지고 말이야. 대천세가 환한 그런 광명을 얻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대방뇨를 그 마음이 발명해서, 거기다가 또 이제 더 광명을 바란다기요. 바래서, 안으로, 억누르는 것이 분에 넘치면, 자꾸 이거 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냥 억누르는 것이 분에 넘치면 또 안 된다, 이게. 요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외국까지, 외국 가면 말이지, 계행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계행 지킨다고 해가지고, 계속 요거는 부처님 묻지 마라 했는데, 요 말은 하지 마라 했는데, 요거 자꾸 억매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 갔을 때는 내가 마음에 요거는 구미에 땡기면 좀 먹고 안 땡기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먹는 것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 비방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본래 오정육, 칠정육 말이죠. 어? 이 허락한 대문도 있고, 예? 그 먹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시집이 하지 마라 해서. 그래, 자원심이 말이지, 외국이 저 동남아 말이야 순방하기 전에는 목발할 때 전신에 다 거다 가지고 절구통에 손수 찍어 어깨에 세포다 있다 그러네. 철발이 그것만 사용하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 당시 때 목발으로 나무 기둥을 빼가지고 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피 입힌다고 목발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뿐인데 나무 피 안 입히면 써도 괜찮다 이요. 그런데 철발이 그 굽는다고 이거는 칠이 말이야 이거는 계속 버지고 만난 그냥 그저 껍데기. 자, 껍데기, 자, 까고 난 그 껍데기 숭이 걸어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계속 굽어야 돼. 거실러야 돼. 거실러다가 우리도 손을 얼마나 뒤인지 몰라. 그가 차나 못 살기, 그게요. 그 다음에 토바리로도 옹기바리로 또 쓰니까, 옹기바리만 짊어지고 다니다가 뭐, 어디가 뭐, 뭣도 모르고 살짝 놓으니까 팍싹 깨져버리고. 옹기바리 치고 다니다가 우리 몇 개를 깨먹는지 몰라. 그것도 깨버리지. 이 철바로 굽는다고 만난 거 손 뒤지. 그것도 여차지면 질질이 벗어져가지고 만날 때 문 뒤 밖으로 그치, 그렇지. 이거 하여튼 골치야 보더라고. 그래도 그 중에서 잘 안 깨지고 하는 것이 목발이는 목발이 받치면 깨진다는 건 조심을 하니까 가볍고, 옹기발이 그는 무겁고 깨지기도 잘하고, 목발이는 가볍고 말이 그래도 깨지기도 잘 안 해요. 가벼워가지고 함부로 이 걸망에 살찌게 말이 참 가세는 옷을 사고 바리떼를 제일 가운데다가 당겨가지고, 가의 옷을 뺑뺑 돌리가 이렇게 내일을 가지고 요를 사놓으면, 뭐, 설사 찌고 아무리 댕기도 안 깨지더라고. 얼마나 우리도 찌고 댕긴지 몰라. 요즘에는 걸망 찌고 댕기는 볼 수가 없더라고. 팍! 뺑 들고 댕기, 뺑 들고. 어디 신사로 말이 미끄러 영국 신사가 왔는지 전신이 뺑만 들고 댕기네. 그래도 산 중에서는 턱! 말이 걸망을 딱 짊어지고 이렇게 턱 가면 그 얼마나 보기 좋은. 뺑 들고 가면 참 꼴불견이야, 꼴불견. 그런 등으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외국 갔을 적에는 너무 그렇게 이제 그, 예? 편하게 그래 하지 마라. 이게요. 예? 편하게 그래 해서만 남에게 이제 비방을 듣는다, 이게. 먹는 거는 먹고 안 먹는 건 안 먹으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외국 갔을 때 말이 외국 사람들이 전부 여기 바리떼 들고 얻어먹으러 가니까 고기도 다 주더라고, 지금 먹는 대로, 신도들이. 하고 내가 안 먹으니까 말이지 옆에 사람 다 주니까 옆에 사람 먹고 다 좋아하고 그것도 또 이제 먹고 이제 옆에 사람 안 먹는다 칼치기는 말이고 고양이가 또 저래 많대 고양이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대 또 아, 그러고 뭐 내 먹는 것만 먹어 먹으면 될 거다 이냐 뭐 별나게 말이지 아무리 주는 것도 안 먹는다고 손을 내젓고 말이지 뭐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말이야 또 이래 자꾸 해살기면 뭐 아유 오지 마라 그럼 안 가는 기고 뭐 가라 그럼 또 가는 기고 뭐 이렇게 행편 따라서 살면 되는 기지 아무 유별나게 그래 하지 마라 이요. 그리고 그런데 너무 또 이제 또 딱 개방해버리면 또 일타심이라고만 나이롱 율사라 소리 듣는다고 또 너무 또 개방하고 턱 터버리면 또 안 되고 어느 정도 선을 끄가지고 이제 여행을 지키고 어느 선을 끄가지고 또 이제 수행도 하고 이래 하면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말이 우리 수자심들이 이 고기를 말이 마음대로 드러내놓고 먹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술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약으로 사는 거는 괜찮아. 병이 났을 때 약으로 말이 이걸 사는 거는 그것도 말이 다른 삶인데 예? 눈에 띄지 않게 예? 자기 친척이나 어머니나 형수나 누나나 찾아가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으로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늘 내놓고 어디 가서 말이야 뭐 불고기집에 가서 냈다 해체를 하든지 술집에 가가지고 냈다 그냥 둘러 앉아가 냈다 그냥 한 잔씩 이렇게 마시든지 이런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건 내가 선방하고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 경계를 겪었는지도 몰라. 그 얘기 다 하면 뭐하는 뭐 저런 걸 때까지 하지 그거 다 못해요. 선방 앞에 지금 그 저 바이소가 향나무 싹 잘라 놓은 거 어디 있잖아 막. 담 사달라 캐서 그거 심었다가 또 나중에 이거 확 피고로 뽑아달라 캐서 말이면 좋다. 언제나 또 담 사달라 하더니 말이야 담 사기 전에 내가 뭐 막아줬는데 이제는 또 확 태워달래요. 그 좋다는데 태워주지. 싹 내 벽업 있는 대로 싹 다 내 손으로 잘라버린 거지. 잘라면 이제 됐나 그거야. 뭐 안 뽑아도 되겠지 그거야. 예 됐습니다. 하나씩 내다 보이는 좋아요. 됐대요. 그래 지금은 이제 잘라달라 하면 잘라주고 또 키워달라 하면 그거 좀 키우면 되고 세상 희한하대 그거 보니까. 그 나무가 아주 참 출천지 대의 효상자란 애인데 그렇게 그 말을 잘 듣는다고 그 나무가. 그런 등으로 그 전에 또 이제 내 없을 적에는 또 선방에 있으면서 얼마나 또 이제 맥주 파티를 열었던지 삭발 목요일날 저녁에는 맥주 파티 맥주 파티인데 담배를 이거는 막 보로채를 사다 줬는가 봐. 응? 그럼 맥주로 상자뜨기로 올라가고 지금 원하는 대로 해줘라 내게 했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안한 때가 지금 벌써 한 몇 년 돼서요. 안한 때가 이제 몇 년 됐는데 그전에는 뭐 통제를 할 수가 없지. 내가 자꾸 볼 때만 해도 법회를 많이 댕기고 이러니까 뭐 집에 안 붙어 있으니까. 그 내가 집에 있으면 이제 통제도 하고 막 일하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 그 요즘은 내가 비워놔도 어떻게 없는 거지. 유나심이 이제 통제를 잘 하거든. 통제를 이제 유나심이 잘 하니까 내가 다 믿고 댕겨도 아무 그런 일이 없잖아. 이게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하고 살펴가면서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예, 이제 11번째 지금 했나 안 했나? 원문 안 해서 하지? 그 11번째, 이제 안으로 그래가 이제 억잠이 이제 너무 지나치면 말이야. 분에 넘치면, 지난다는 건 분에 넘치면. 호린이 그곳에, 분에 넘친 곳에서 말이야. 무궁한 비를 바란다, 이게. 너무 억제를 하다 보면 말이야, 무궁황 비가 이게 뭐 비마야. 비마가 생긴다, 이거죠, 비마. 자꾸 우는 거야, 눈물 흘리고, 두줄기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신 내지 이와 같이, 응? 이와 같이 내지 저 목이나, 이 등에 맹자거든, 이게. 등에. 소 덩어리에 붙어가 피빨아먹는 파리 같은 게 있지, 그 등에. 목이나 이 등에를 보아서도, 적자와 같이 보아가지고, 적자와 같아서, 마음의 연민을 내서 몰란 길에 불가거나 몰란 길에 이렇게 돼 이거라. 이런 데 가서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몰란 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 소리요. 몰란 길에 눈물을 흘리리니 이것은 이름이 공룡으로 공룡으로 말이여 억제하고 끊는 것이 분의 지나침이니 분의 지나감이니 분의 넘침이니 이 소리요. 과월, 그런 게 과월이 딴 게 아니라 분에 지나친다, 이게요. 너무 억제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거 꺾어 자르는 것이 너무 분에 지나치면 이 비마가 생겨. 그래서 아까 외국 가서라도 말이야, 뭐 적당하게, 지 먹고 싶으면 먹는 기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기고, 응? 그래, 적당하게 지나가지. 너무 특별하게 자꾸 계속다 보면 이 비마가 생긴다, 이게요. 그래, 분에 넘치면 오적 무구언니와 곧 아, 이 깨달으면 묵으라, 이요, 묵어. 너무 내가 지나쳤구나 하면 괜찮은데,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없이 계속 그래도 자꾸 억제하려고 하다가 보면 비마가 그만 침묵하는 거야. 비마가 침묵해가지고 막 계속 울어 제끼는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석 달 열흘 울기도 하고 막 3년으로 비마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울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 뭐냐면 일주일이요. 비마가 붙었다 하면 짧은 게 일주일이야. 예. 절대로 2, 3일 만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알아야 되고. 이래서 이제 성인이 증득함에라 가교하여, 가교는 요런 데 가서 깨달아서 요걸 이제 알아차려서 미하지 아니하면, 이 마고이가 붙었다 하는 것을 알아차려가지고 미하지 아니하면, 오래오래 하면 서서로 씌어지니, 오래 한다는 것은 한 일주일 가면 씌어진다 이 소리요. 비마가 붙어도. 약작성애하면 아 이건 내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좀 내가 뭐 좀 알았구나 이런 생각을 지으면
그만큼 빈마가 계속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 빈마가 있어 이런 데는 빈마가 신부에 들어감이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빈마가 있어야 신부에 들어가. 예? 또 신부에 들어가서 사람을 본 적 슬퍼해서 슬피 우는 것이 한정이 없으리니 정수를 이럴 때 마땅히 윤추를 쫓으리라. 윤추는 뭐냐? 사도 사막에도 경계에 떨어진다 이요. 윤추. 예? 그러면 윤회보 받는 이 사막에도의 경계, 윤회보를 받는 사막에도의 경계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저 정 가운데, 이제 수행자가 이제 선정해 가는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높고, 그 다음에 수험이 명백한다. 요건 내가 그대로 달아놔서 여러분들인데. 그대로 내 마음대로 말이야, 예? 하야 이래 달락하다가, 여러분들 설명해 주려고 옛날 노장들 달아놓은 데라, 한 달을 해서, 예? 한 달을 하야이거든, 옛날에 한 달을 하야 이래 단다고. 그래, 달아난 거요. 그럼 여기 왜 한 달을 하야 했느냐면, 수험이 명백한 달을 보아서 이 소리가 볼겐자 그 색이라 소리요, 옛날 노장들은. 그래, 내가 보건대는 이것도 단문한 소리요, 요 토를 닮아. 그저 이제 볼겐자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 단문한 기요. 그러면 그 볼겐자 그거 붙이지 말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았고 한 달 해서 붙였지만 뒤에도 몇 군데 그래 붙여놨는데 요런 데는 그대로 하야 이렇게 해야 돼. 하야 명백해서 이렇게 하야는 해서 이래거든. 우리말로 할지는 해서 이라고 하문으로 달지는 하야 다르고 그러거든. 수음이 명백해서 그러니까는 분명하고 밝아서 이 소리거든. 성상이 현전 요게다가 볼켄처럼 새겨라 이 소리요. 성상이 현전 하문을 보아서 그러니까 한 달 해서 하려고 하면 차라리 여기다가 붙여야 된다 이 소리요. 그래 한 달 해서 안 하고 그대로 하야 해도 말이에요. 이거는 보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상이 현전함을 보아서 아시겠죠? 그 왜 그러냐고 붙은 말이거든. 선남자가 세금이 높고 수험이 명백해서 성상이 현전함을 보아서 그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감격함이 분에 지나치면 여기도 감격함이 너무 분에 지나치면 안 된다 이게요. 에?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수험이 말이지 다 자기가 이제 녹아버리고 저 세금이 다 녹아버리고 수험이 명백해졌다. 아, 내가 이제 수상한 상이 말이야 내인데 확 나타나니 내가 참 어느 정도 공부가 됐구나. 내가 막 이러면 이제 부처님 다음 가는 사람이 곧 내가 성불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내띠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감격함이 너무 분에 지나치면 호련이 그 가운데, 그 자기 마음 가운데 무한한 용맹이 그만 생긴다 이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뭐 좀 알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용기가 생길 밖에 더 있나.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어가지고 막 닥친 대로 가가만 냈다 하는 거예요. 그 이런 데는 이제 어떠냐면 이런 무한한 용기가 생기면 선지식 찾아가도 선지식인데 가가만 뭐 쩔쩔 매고 안 한다고. 응? 대문간에 들어가면서 옛날에 정광심이 솔직히 소자가 들어가면서 정강 있나? 정강 여기서만 나오라. 이거 하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네. 수자가. 그거 이거 왜 이러냐면 지가 뭐 조금만 이런 경계가 나타나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덩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못 산다 이게 소리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벗을 그런 경계 너무 분에 지나치면 말이야 그런 무한한 용기가 생긴다고 말해놨잖아. 예? 용기가 생겨야 그 마음이 맹리해서 맹렬하고 영리해서 이 소리요. 맹자는 맹렬하다 소리고 이자는 영리하다 소리고 그래. 해서 지제제불하여 뜻이 모든 부처님과 가지런해서 같아서 가지런하다 소리는 같아서 부처님과 같아서 모든 부처님과 같아서 자기 뜻이 부처님과 같다 이야. 그러고 이러되 응? 삼성지를 한 생각에 능이 넘는다 하리니 지가 그런 얘기야. 나는 사마신지급을 내 한 생각에 착 넘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마신지급을 내가 한 생각에 착 넘고 내가 금방 직하에 도노 성불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것은 이름이 공룡이 능멸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분에 지나침이니 이것도 이제 과학을 하는 것은 분에 지나친다 이요. 지나친 것이니 깨달은 적 허물이 없거니와 이는 성징이 되지 못하느니라. 성인의 징득함이 되지 못하느니라.
각요하여 미하지 아니하며 요거를 잘 분별해 깨달아서 미하지 아니하면 오래함에 스스로 응? 녹아 없어지리니 씌어지리니 보다 한 뭐 일주일 전에 지나가면 없어지리니 그 좋다고 그 경계 빠지지 말아요. 만약에 그 좋다는 경계 빠지면 막 100일도 가고 이거는 막 석 달 열흘 이상 간다 이요. 3년도 가고 만약에 성인이라는 아름마리를 지으면 응? 곧 광마가 이게 미천 마구이가 마구이도 미천 마구이가 있는 건데 순수한 마구이도 있고 이 미천 마구이가 막 그 신부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먼저 응? 자랑한다는 거야. 내가 이거라 성인이다 이거고 자랑한다는 거야. 막 과시하는 거야. 해서 아만이 견줄 데가 없다 이거야. 그 아만을 비할 수가 없어 견줄 수 없어서 그 마음이 내 이에 요건데 이에 생기고 지자를 저 끝에 생겨. 그 마음이 이에 우로 부처님을 보지 아니하며 부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건 뭐냐 부처도 없다 이거야. 부처가 어디서 내가 부처지 이렇게 한다 이거. 그 이것도 마구이 들어가 마구이가 들어가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로 사람을 보지 않는 저 막 아주 버러지 새끼 저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지만 사람이래요. 그 소리 하는 거 그거 벌써 그런 소리 하면 그 마구이요 마구이 붙은 걸 알았네. 그 우리 소자들이 여태까지 그런 거 몰랐잖아. 그런 소리 하면 많이 큰 심이 돼서 그러는 갑자기 큰 심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그 마구이요. 부처도 없어 부처가 어디서 내가 부처지 하고. 사람을 보고 말이야. 지금 막 버러지 새끼보다 못해. 지금 무슨 사람이야, 저기. 내만 사람이지, 이카가요. 그 막 마고이 경계가, 예? 마고이가 침내가지고 마고이 경계에서 놀아나는 작자들이요. 이래서 이제 알, 이제 이거 뭐냐면, 이거 이제 그래가지고 과시해서 아만이 비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이 말이지, 우로는 부처님을 보지 아니한, 보지 아니하며, 알로는 사람을 보지 않는데, 이러리니, 이러리자. 그래, 새끼면 더 힘이 있다, 이야. 위에서만 내직해도 되긴 되는데 이러니 정수를 잃은 밀세 마땅히 윤출을 조처리라. 이 뒤에 가면 아만 그 만에 대해서 또 새로 또 나와. 여기보다 여기는 약간 나오지만 뒤에 더 큰 게 나와요. 그거 가면 또 설명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13번째 정 가운데 모든 선에 참선하는 가운데 선남자가 세금이 높고 수음이 명백해서 요도 명백한 줄 옛날 노장들은 봐서 해가지고 인달하야, 한달하야, 이렇게 했거든. 그 요게도 말 그대로 한 달은 빼버리고 하얗더만 다르면 돼요. 수험이 명백해서 앞으로는 새로 징하는 바가 없고 돌아가서는 고거를 이름을 보아서 볼견자가 되기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로 지금 자꾸 전진을 해가지고 새로 자꾸 증득해야 되는데 그 더할 필요 없다 이 일을 하는 거죠. 더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라는 것은 옛날에 해나오던 것도 그것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기에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그거도 이제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기에 그거를 이름을 보아서 지력이 세미해가지고 자기 그 지혜의 힘이 말이지 쎄하고 자꾸 미미해져서 중효지에 들어가가지고 중효지 여러분들 중효지가 뭔지 모르지? 중효지라는 것은 이거 봐 코로 냄새를 맡을 적에 저 밖에 냄새하고 내 이 코 비식하고 이 중간이 이렇게 사 냄새를 맡을 땡기쓸 적에는 이 아 그게 무슨 향내구나 하지 상내 품어설 찌개는 이 사이가 결해. 그게 중효지요. 저쪽 경계를 상대하지도 아니하고 또 내가 혼자 가만히 있지도 아니하고 상대하려고 하는 사이에 이 사이 결한 사이를 중효지라 이렇게.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안입이 설신이가 다 똑같아. 그 중효지는 그런 중효지를 말하는 거지. 그 중요지가 말이지, 중요지에 들어가서, 그 중요지, 그러니까 아무 이제 경계를 상대하지도 않은 그 중간쯤에 들어가서, 멀리 보는 바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냄새도 안 맡고, 귀로 소리도 듣지도 아니하고, 입으로 말이지 말하지도 아니하고, 뜻으로 생각지도 아니하고, 몸으로 대지리지도 아니하고, 그 상대하지 않는 그 중요지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봐요. 멍하니 아무것도 없지. 멍하니 아무것도 없잖아. 멍하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는 바가 없다 이게요.
보는 바가 없으면 마음 가운데 호련이 대고갈이 생해서 마음 가운데만 고갈이 생긴다 이야 고갈. 뭐 갈망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 뭐를 좀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고갈이 생긴다고. 그리고 고갈해서 그럴 지게 이제 중수지에서 아무 생각 없다가 무슨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내 때 솔직히는 이 물불을 안 가리고 많이 덤빈다고 그지.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빌지 그럴지 이제 참선하다가 지 사랑하던 애인을 두고 왔다 생각이 났다. 이거는 옆에 있으면 친구 도반들을 만져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천대가 그냥 들고 달리는 거예요. 또 먹고 싶은 게 딱 있었다. 그 중요지 있어가지고 여기 딱 있다가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이야. 옳지 뭐 먹고 싶다. 아무도 안 살피는 거예요. 내 딱 그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거기요. 그리고 이제 고갈이 생해서 일체 때에 말이지 침묵이 이? 침묵이 말이야 흩어지지 아니해서 이것을 가져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상을 삼으리니 지 달려 구하는 거, 묻고 싶은 거 구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구하는 거, 보고 싶은 거 구하는 거, 그 달리는 그거를 가지고 나는 열심히 정진을 한다 이칸데 그것도 마구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거를 부지런히 정진하는 상을 삼으리니 그 얼마나 그 마구 이렇게 떨어진 거 아이가 벌어서. 그래 이것은 마음을 이름이 마음을 닦아대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잃는 것이니 스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계다 이요. 하나도 그건 얻지를 못한 경계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경계예요. 그리고 오직 무거니와 깨달은 적 그 자리를 아 이거는 마공의 경계다 이렇게 깨달은 적 허물이 없거니와 성징은 되지 못하느니라. 성인을 징득한 것은 되지 못한다. 약자성의 만약성 성인이라는 아름마리를 지으면 곧 이 기억하는 마구이가 이런 데는 또 엄마가 다가드는 게 기억하는 마구이가 또 덤비는 거예요. 기억하는 마구이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그 앞에 벗을 그런 생각 내려치게 벗을 그 기억하는 마구이가 덤빈 거예요. 벌써 침노한 거예요.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에 마음을 모아서 예? 일체에 말이죠. 달려 매여 있으리니 이런 데는 매여 있다 그래요. 달려 현장 매여 있으리니 저 정수를 지는 것이 그럼 한 군데만 딱 치중해가지고 거기 그만 다른 데 다른 생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일출을 조치하려고 또부터 사회경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 이제 선정하는 가운데 예 산남 모든 산남자가 세금이 높고 수험이 명백한 걸 보아서 이런 데는 이제 보아서 거기에서 바로 새기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명백함을 보아서 해력이 정에 지나쳐서 지혜의 힘이 정보다 더 지나치고 더 수상한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우월하면 또 그것도 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를 보조국사가 계속 정의 상수를 제창한 거예요. 정과 해를 한꺼번에 닦아야지 정이 해보다 수상해도 이건 마의 경계 떨어지기 쉽고 해가 정보다 수상해도 마의 경계 떨어지기 쉽고 그럴 때 또 마구 여기다 달라든다 이게요. 그러니까 항상 정과 해가 가지런히 나가야 돼.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도를 닦아 나갈 때 몸띠와 마음이 똑같이 나가야 되지. 몸띠는 행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 이러면 또 마의 경계 떨어지는 거죠. 언제든지 몸과 마음이 가지런히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안 나가고 해서 안 되지. 정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해력이 말이야 저 정보다 지나쳐서 너무 해력이 수상하다 이야 수상하면 맹기를 잃어가지고 용맹과 그 영리함을 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가지고 모든 수상한 성품으로서 마음 가운데 품는다 이요. 수상한 성품 뭐 우수한 게 뭐 없나 이래가지고 그 수상한 게 있으면 그거라는 생각 가운데 자꾸 이제 뭐 없나 이래 품는다 이요. 그래 품으면 그럴 때 이제 마구이가 덤비는 거요. 자신이 내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말이야 수행하는 자 자기 마음이 이미 노사나 부린가 해서 지가 보면 노사나 내가 이제 성불 해서 내가 노사나 부처님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의심한다 이기요. 지가 성불 다 했다 간다 이기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계도 환하고 모든 이제 다른 경계도 끌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력이 말이 전보다 수승해가지고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고 생각하면 그대로 다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노사나 부처님이 아닌가 이런데요. 그러니까 적은 것을 얻어서 만족함을 삼으리니
이것은 이름이 마음을 서되 항심을 망실해서 항심이라는 것은 항상 살피는 그 살펴서 조심조심 하는 그거를 그만 잃어버렸다 이요. 원만 성발할 때까지는 계속 살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만 잊어버리면 너무 이거는 아무데나 덤벙된다 이요. 그래서 그 항심을 잃어가지고 망실해가지고 지견이 그만 빠진 것이니 자기 그만 아로마리에 빠진 것이다 이요. 지혜가 소상하니까 지혜 소상한 그 아로마리에 그만 빠져가지고 넘쳐가지고 내가 부처다 이 간 거이고. 그거 요 부산에 가면 부산에 그 저 온천장 거 가면 지금도 그 사람 아직 있는 것 같아. 신도들이 불공들이러 가면 전부 막 과일이고 말이죠 마지고 다 이래 가져와라 그래. 그래 항상 딱 처리 갖다 주면 싹 마시게 좀 불공 끝났다 그러면 가봐라 이건데. 지가 부처래요. 그래서 온천장 생물이 있다 소리 옛날부터 나오잖아. 그 요즘엔 덜덜덜더만은 한참 그래도 떠들었다고 거기. 지가 부처래. 그것도 마에 완전히 섭취한 거거든. 여기 고런 경계에 14번째가. 지가 부처래. 지가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하고, 서가모니라고 하고, 이런데. 그래, 오정무거니와 깨달은 저, 응? 그렇지, 허물이 없거니와 성징은 되지 못해. 만약 성인을 지으면 곧 하열하게 쉽게 지종마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예? 요 자세히 봐요. 예? 하열하게. 자기가 이제 비열하게 이 마음을 차게 낮춰가지고 하는 그런 하열이라고 하고 비열이라고 그러거든. 하열하게 쉽게 지종마가, 지종마는 뭐냐면 나는 이미 다 됐다, 만족하다는 마고이가 따로 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신부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면 스스로 말하되 나는 무상 제1위제를 얻었다 이렇게 하니 저 정수를 이름에서 마땅히 윤출을 쫓으리라. 지가 부처라 간대요.